여러분, 감사합니다. 한 해가 가고 새해 첫날 부처님 법당에 모여서 부처님께 새해 세배를 드리고, 그리고 스님들과 일반 제가 신자님들이 함께 또 세배하고, 또한 여러 도반들, 즉 불광 도반들이 서로 세배를 하는 새해할 법회 의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새해할 법회 의식에 동참해 주신 모든 대중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병신년 새해, 어디서는 이 발음을 잘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사람을 앞에 세워놓고 더더욱 이 발음을 잘해야 된다고 그렇게 조심스럽게 하라고 그랬는데, 제 마음속에서도 조금 약간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일반 사회에서는 문서에 뜰때 한글로 쓰지 말고 함언으로 반드시 가로로 해서 써라, 이렇게 얘기가 돼서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 뒤에 연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너무 익숙하게 익혀져 있어가지고 그런 생각을 들기는 합니다만은, 분명히 원숭이 해입니다. 원숭이 해는, 원래 원숭이 해는 붉은 원숭이다, 그렇게 합니다. 붉은 원숭이. 붉은 것은 밝은 것을 얘기하지요. 동지팥죽도 붉은 팥으로 동지팥죽을 씁니다. 밝음과 양. 그리고 붉은 것은 정렬을 얘기합니다. 좌절과 절망이 아니라 새롭게 살아나고 일어나고 뛰는 그러한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 붉은 색입니다. 그래서 절에서 이제 오방색이다 해가지고 다섯 가지 색을 씁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붉은 색을 제일 많이 쓰이는 것이, 모든 어두운 무명 또는 사법을 몰아내고 정법, 밝음, 활기참, 이러한 것들을 가득하게 하기 위해서 붉은색을 많이 쓰죠. 우리의 심장의 피가 붉은 색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그 어떤 근거에 의해서 붉은 것은 밝고 양, 그리고 정렬, 살아 움직이고 살아 뛰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올한 해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것이 상징하듯이 좌절이 없고 절망이 없는 새로운 활기찬 한 해가 되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붉은 것을 받아들이기 원하고, 원숭이라고 하는 것은 경전에도 많이 나타납니다. 주로 경전에 나타난 원숭이는 부처님의 전생 설화, 부처님의 전신이죠. 당연히 원숭이는 선행을 하는 하나의 상징적 존재로서의 경전에는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서유기에서 보듯이 선호공, 인도로 경전을 구하러 삼장법사를 모시고 수행을 하고 가는 저팔계, 선호공 등등 이런 주변에 보면은 동물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원숭이는 아주 위기 대처에 뛰어난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아주 재빠른 위기에 재빠르게 대처하는 그러한 아주 지혜 있는 그 동물로서의 선호공이 우리들에게는 인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원숭이는 우리에게 있어서의 아주 즐거움을 주고 활달함을 주고 지혜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주고 한 해를 활기차게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해가 병신년 새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그런 해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침울하고 좌절하는 그러한 특히 고통스럽다고 해가지고 좌절과 자살이 없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사회 그 여러 가지 조사 지표를 보면은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가 특히 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조사 지표들이 좋지 않는 그러한 지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이나 또는 생활의 만족도나 또는 출산이나 그리고 취직, 실직 뭐 이런 것들 지표들이 우리들을 불안하게 하는 그러한 지표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정말로 극단적으로 가다 보니까 계층, 연령 계층에 상관없이 삶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요즘 이렇게 또 더불어서 이 사회가 빠른 속도로 그리고 복잡한 관계 속에서 빠른 속도로 변해갑니다. 우리가 변화간 사회 이것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빨리 복잡하게 변해가는데 거기에 대처할 수 없는 특히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더더욱 디지털화 돼가는 이 사회 정보화 사회에 이런 사회에 대응할 수 없어가지고 정말 뒤떨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스마트폰 다 사용하시죠? 근데 뭐 얼마나 그 기능을 다 사용하십니까? 문자 보내고 받고 그렇게는 기본적으로 웬만한 연령에 계신 분들도 다 하시라 봅니다. 전화는 물론이고 이 스마트폰에 보면은 기능이 엄청 많습니다. 저도 그 기능을 다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아요. 제가 쓰는 스마트폰의 기능이라는 것은 전화와 문자 보내는 사진 찍고 녹음기도 있는데 녹음기는 거의 사용하지를 못합니다. 문자 보내고 받고 전화하고 사진 찍는 거 이 세 가지 정도로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스마트폰 뭐 컴맹이다 이런 소리를 안 들을 정도로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저보다도 더 연세가 많으시고 그러신 분들은 일단 활자가 보이지 않으니까 사용할 수가 없고요. 기능을 잘 모르고 사용할 방법을 모르니까 잘 모릅니다. 마치 우리 사회는 이 스마트폰에 있는 그 여러 가지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너무 복잡한 그것이 너무나도 빨리 변하는 이제는 스마트폰이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아마 모든 것이 다 종합해서 우리가 이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그 하나에 다 종합해서 다음 단계는 나올 겁니다.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정보화 사회, 디지털 사회, 인터넷 사회를 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 저희들이 감각이나 그러한 것들이 뒤처져 있습니다. 뒤처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삶이 뒤처져 있고 인생이 뒤처져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뒤처질 수밖에 없고 소외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빠른 속도의 변화와 이런 사회 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들은 매우 난감한 복잡하고 이해할 수도 없는 미래 사회가 어떻게 다가올 수도 모르는 그러한
정말 불안한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부처님께서는 무상이라고 표현을 하셨죠. 이 세계는 끊임없이 변한다 그랬어요. 무상이다. 끊임없이 변하는 속에서 우리가 지혜의 눈을 뜨지 않으면은 우리 삶은 고통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삼계가 다 고통이다. 그래서 삼계 계고라고 그랬습니다. 또는 비누을 스님께서는 삼계 화택이라고 그랬습니다. 정말로 이 세상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삼계 화택에서 살아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러한 느낌 속에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이러한 우리 삶의 지표를 또는 삶의 방향을 바로잡는 것이 또한 올 한 해 사회적으로 우리 개인적으로 중요한 화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시려고 할 때 주변에 있는 부처님 제자들이 가서 물었습니다. 부처님 계실 때는 저희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열심히 수행을 했고 아무 걱정 없이 살았습니다. 이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난 이후에 저희들은 누구를 스승으로 삼아서 정말 삶을 또는 삶의 방향을 평화스럽고 안정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를 스승을 삼아야 합니까? 하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변한다. 내가 했던 얘기도 사회의 상황에 따라서 변한다. 다만 법과 계율은 변하지 않는다. 도덕과 진리는 법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 나 같은 스승을 찾지 말고 나 같은 스승의 이 몸도 무상하고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법과 율은 변함이 없다. 그러니 법과 율을 중심으로 존중하고 스승을 삼아라. 살아라. 그것이 바로 법과 율. 이것이 바로 우리는 표현하기를 반야바라밀로 표현을 합니다. 반야바라밀로 표현이 법입니다.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대로 살면은 아무리 세상이 빨리 변한다 하더라도 복잡하게 변한다 하더라도 올바로 사는 것입니다. 그 복잡하게 변하는 것은 또 시시각각 변해져 갑니다. 내년에도 변하고 그 다음에도 변해갑니다. 그걸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따라갈 수 있는 감각이 있으면 따라가서 살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그걸 놓아버려야 됩니다. 놓아버리고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율, 계율과 법을 등불로 삼아서 살아라 그랬습니다. 법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법은 우리를 마음에 또는 우리 삶의 악기를 밝혀주는 것이고 이 세상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법은 우리의 스승입니다. 그것이 바로 반야바라밀이고 마반야바라밀입니다. 그걸 믿는 것이 마반야바라밀의 신앙입니다. 법을 실현하는 것이 어디냐? 바로 이와 같은 신행 공동체입니다. 신행 공동체. 신행 공동체로서 우리는 더더욱 우리의 생활 신행 공동체를 만들고자 제2불광운동의 핵심 사업으로서의 바라밀 공동체를 만들자. 했습니다. 바라밀 공동체는 또는 불교 공동체는 또는 사회 공동체는 우리 남녀노소의 문제를 다 거기서 보장하고 해결하고 서로 나누고 배려하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그러한 공동체가 팀나탄 스님은 앞으로 부처님은 개인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온다. 공동체에는 법이, 율이 살아서 움직이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 바라밀 공동체, 법과 윤리가 살아서, 양심이 살아서, 지혜가 살아서, 나눔이, 보시가 살아서 움직이는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반야바라밀 공동체, 불교 공동체, 신행 공동체입니다. 그 신행 공동체를 우리는 통해서 우리의 노년의 삶과 또는 우리의 미래의 희망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올해 새해에는 그러한 해가 되고 그러한 공동체를 만드는 해가 되는 준비를 하는 해가 되기를 바라며 함께 열심히 법을 믿고 율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한 해가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